두 번째 쉼터로 고고고. 자, 씨릉섬에 있는 두 번째 쉼터, 봉우리 쉼터에 도착했습니다. 이렇게 여기 씨릉섬의 봉우리에 해당되는 위치입니다 봅니다. 이 쉼터에서 이제 세 번째 쉼터인 물빛 쉼터로 이동합니다. 내리막길이네요. 나무가 부어져 있어 덥지는 않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지금 그제 핫한 7000도 씨릉섬 출렁다리를 지나서 씨릉섬 우리 쉼터가 지나서 번째 물빛 쉼터 이 느낌이 물빛 너울 쉼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쉼터에서 80m만 가면 너울 쉼터가 나옵니다. 바로 앞에 너울 쉼터가 눈에 들어옵니다. 이번에 재생되었기 때문에 벤치가 최근에 너울 쉼터가 내려오게 이 길로 가면 80m 가면 너울 쉼터 마지막 다섯 번째 초록 바람 쉼터. 아까 초록 바다 쉼터라고 발음을 잘못했습니다. 초록 바람 쉼터가 마지막 다섯 번째 쉼터입니다. 이 길로 해서 가시면 됩니다. 이 앞에 보이는 것은 물빛 쉼터. 앞에 물빛. 이제 다섯 번째 초록 바람 쉼터를 향해서 걸어갑니다. 여기서 물빛 쉼터에서 400m 가장 지금 먼 곳에 쉼터가 있습니다. 초록 바람 쉼터로 가는 길에서 바라보는 씨릉섬 출렁다리 또 나무들 사이에서 보이고 있습니다. 총 길이가 200m라고 합니다. 폭은 2m. 2017년도 착공이 되면서 약 100억 미끄럽다. 드디어 다섯 번째 초록 바람 7000도 씨릉섬 출렁다리 이제 다 둘러보고 가려고 하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